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카레나 잡채를 하다 보면 돼지고기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남은 고기들을 활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반찬이나 술안주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남은 식재료 활용법. 오늘 요리의 제목은 청경채를 곁들인 돼지고기 볶음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비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좀 더 부드러운 부위를 사용하면 맛은 더 있습니다. 냉동실에서 잠자고 있는 고기가 있다면 청경채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 볶음에 들어갈 양념은 간장 5스푼, 굴소스 2스푼, 물엿 1스푼, 미림과 설탕 각각 2스푼씩, 마지막으로 물 4스푼입니다.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양념이 완성되었으니 들어가는 채소를 손질합니다. 양파 반개는 얇게 채 썰어주시고 돼지고기의 향을 입힐 대파도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매콤한 맛을 가미하기 위한 청양고추 하나와 색감을 담당할 홍고추 하나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돼지고기 볶음에 곁들일 청경채를 손질하겠습니다. 청경채 밑동을 잘라주고 한 입씩 떼어 씻어주시면 채소 손질 끝. 프라이팬에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대파 올려주고 기름 4스푼을 두릅니다. 가스불을 켜고 파향이 올라오면서 색깔이 노릇하게 바뀔 때 고기를 투입. 파와 함께 볶다가 핏기가 가시면 만들어둔 소스를 붓고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고기가 간장에 어느 정도 졸여졌을 때 양파를 넣고 볶다가 1분 후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타지 않게 가끔 숟가락으로 휘젓다가 소스가 거의 졸아들었으면 불을 꺼줍니다. 청경채 삶을 때까지만 잠시 둘게요. 냄비에 청경채가 잠길 정도의 물을 올리고 기포가 올라올 때 소금 한 스푼을 넣은 후 물이 끓으면 청경채를 넣어 15초에서 20초 정도만 데쳐주세요. 익힌 청경채는 찬물이나 흐르는 물에 바로 씻어주셔야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손으로 꾹 짜서 물기를 없앤 청경채를 한 입씩 접시에 올려줍니다. 접시 중앙에 볶아놓았던 돼지고기를 얹어 통깨를 뿌려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사용한 고기가 등심이라 퍽퍽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삭한 청경채를 곁들여 먹으면 식감이 훨씬 더 좋아진답니다. 요리하고 남은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만들어본 돼지고기 볶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녀석을 안주 삼아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